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선거날인 오늘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오면서 황사도 물러가고 건조주의보도 해제될 전망인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날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이내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오늘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정말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간 이어졌던 황사도 비가 오면서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까지는 계속해서 옅은 황사 이어지니까요. 황사 마스크도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인 건조주의보도 비가 오면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약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18도 안팎을 보이면서 낮 동안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포항과 경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6도, 영덕 19도, 포항과 경주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8도, 독도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 안개가 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중부와 동해남부에서 모두 2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는 차츰 기온도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포항 등 경북 동해안에서도 오전 6시부터 2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됩니다. 포항은 남북구 각각 78곳씩 모두 156곳에 투표소가 설치됐고 경주 69곳, 영덕은 22곳, 울진 20곳, 울릉 7곳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주소지관 아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선 때마다 보수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던 경북의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 당은 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경북 지역 문재인 후보 득표율은 18.6%.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이를 훨씬 웃도는 표를 얻어 국정농단 세력을 척결하고 힘차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통합이 필요하고 경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호 1번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북 득표율은 80.8%. 자유한국당은 영남에서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줘야만 좌파 세력의 집권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당당하게 서민을 대표하고 확실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 홍준표를 선택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냅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이번 대선은 과거냐 미래냐의 선택이라며 과거인 1, 2번이 아닌 미래인 3번에게 표를 모아주면 통합 대통령이 탄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지역과 세대의 이념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청렴하고 깨끗한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젊은 사람도 당당하게 보수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든 후보, TV 토론에서 실력이 검증된 후보가 역전 드라마를 만들도록 소신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TV 토론을 통해서 그 후보의 진실성이 잘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신 투표만 해주십시오. 그럼 당선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TV 토론 이후 보수의 텃밭에서도 심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60년 승자 독식,
성장 제일주의를 전환할 유일한 후보라며 선거 혁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거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것은 감동입니다. 시민 여러분, 소신 있는 한 표로 감동을 만들어 주십시오. 선거 때마다 보수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줬던 경북. 사전 투표율이 27.2%로 아직도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고 세대별로 투표 성향도 갈려 보수의 결집이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유력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대구 경북이 이번 대선을 결정지을 표심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실시된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최하위, 경북은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전남, 광주, 전북은 전국 2,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지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소신투표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면 대구 경북 지역 표심은 아직도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가 투표했는데 여전히 TK 지역에서 안 했는 것은 좀 관망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포기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선거 막바지까지 대구 경북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이 본 투표에는 적극 참여해 보수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해석하는 측과 탄핵 정국과 최악의 경제 상황을 이유로 정권 교체표가 어느 때보다 많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진영이 충돌하면서 여타 선거에 비해 대구 경북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점은 보수 후보 분열과 다수 후보 난립으로 대구 경북이 후보나 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결국 TK가 과거에는 없었던 전략적 고민을 하면서 또 과거에는 없었던 과거 충청도가 갖고 있었던 캐스팅 보트 역할을 TK가 할 것이다. 가장 부동층이 많다고 생각되는 대구 경북을 두들기는 거죠. 캐스팅 보트를 진 대구 경북 표심이 19대 대선 판세를 좌우할 것이란 정치권의 당초 전망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지역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 군청 공무원 3명은 지난달 말 경로당에서 국회의원 배우자와 군수 배우자 등이 특정 대통령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석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기표한 투표지 훼손 혐의 등으로 2명이 고발됐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 올해도 중국의 철강설비 폐쇄로 국내 철강제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철강설비를 폐쇄한 데 이어 올해는 비규격 제품 생산업체 500여 곳도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에 하락했던 중국의 철강제 평균 가격이 2분기부터 상승하면서 국내 철강제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지난 12월과 지난 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사내 이메일과 전자파일 등을 삭제했고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징역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산봉우리가 많아 다봉마을로 불리는 경주의 한 산골마을에서 소규모 야생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희귀한 들꽃 등 야생화 수백여 점이 아름아름 찾아온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백두산이나 한라산 정상에서나 볼 수 있다는 멸종위기종 핏불이. 줄기 끝에 달린 꽃이 생쥐를 닮았다고 해서 쥐방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쥐방울렁쿨. 거의 사라져 자취를 감춘 재래종 붉은 질레는 고운 색을 활짝 피웠습니다. 서늘하고 습한 기후에서나 볼 수 있는 멸종위기종 복주머니나는 개불알꽃이라는 재밌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해발 500m 경주의 깊은 산골 마을에 야생화들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평상시 보기 어려운 야생화가 무려 200여 점. 2009년 시작해 올해로 벌써 9번째 열렸는데 작은 200여 평 마당이 야생화 전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관람객들은 꽃 구경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한국의 야생화를 누구든지 이리 와서 구경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야생화는 서늘하고 습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키우기 까다롭고 수익성이 낮아 화훼업자들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주시 산내면에 위치한 다봉마을은 봉우리가 많다는 의미로 고도가 높고 서늘해 야생화가 자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 깨끗하고 맑고 좋은 곳에 오셔서 하루쯤 힐링하고 친구들 손잡고 오셔서 차도 한잔하시고 편히 좀 하루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도 먹거리도 없는 소박한 산골 축제지만 매년 3천여 명이 방문할 만큼 잔잔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진 왕피천 하류에 수상레저 체험장이 개장돼 10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수상레저 체험장에는 카누와 카약, 수상자전거가 10대씩 비치됐고 수상안전요원 3명도 배치됐습니다. 울진군은 엑스포공원과 망양정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피서객 유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적 512호로 지정된 경주 고분을 배경으로 한 야외 공연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개막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5일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매주 금요일마다 공연을 열 예정이라며 오늘 12일에는 김완선 콘서트, 19일은 소찬휘와 어쿠스틱 인디밴드 오추 프로젝트, 26일에는 밴드 사랑과 평화 등이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봉황대 뮤직스퀘어는 지난 2013년 시작돼 매년 4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무서운 질환인데 당뇨병 환자는 준 환자를 포함해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 경북은 30세 이상 성인의 40%가 당뇨일 만큼 심각한데요. 당뇨병의 실태와 대책을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김건환 씨.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합병증 올까 하는 그 두려움에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죠. 최근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 3,410만 명 가운데 약 480만 명이 당뇨병 환자로 전체의 13.7%나 됩니다.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는 약 830만 명으로 24.8%나 차지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와 전 단계인 준환자를 합하면 약 1,310만 명으로 30세 이상 성인의 38.5%로 10명 중 4명꼴입니다. 대구 경북은 132만 명에 이릅니다. 당뇨는 발병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데다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켜 신부전증이나 실명, 심근경색, 뇌졸증, 뇌경색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전조 증상이 있다가 나타나면 환자들이 조심을 하는데 그냥 혈당 높은 건 일상생활에 지장 없으니까 지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병이 딱 생겼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뇨 환자 가운데 혈당 조절이 되는 경우는 2007년 기준 29.4%에서 2015년 26.5%로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 당뇨병 관리는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해경은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하다 레저보트와 충돌 사고를 일으켜 승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선장 58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울진군 후포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항하던 중 입항하던 레저보트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 윤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의 만취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최근 4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1,470여 건, 2014년 1,670 건, 2015년 1,890여 건, 지난해 2,640여 건으로 매년 급증세입니다. 부정수급 액수도 2013년 808억 9천여만 원, 2014년 12억 3천여만 원, 2015년 14억 7천여만 원으로 늘어났고, 특히 지난해에는 33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근무 사실이 없는 지인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거나 취업했거나 자영업을 하며 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주 산불이 잔불 정리를 마치고 어제 완전 진화됐습니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임야 13헥타르가 잿더미가 됐는데요. 실화자인 50대 주민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능선을 따라 나무들이 앙상이 뼈대만 남았고 산 허리에는 아직 군데군데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조상 묘도 새카맣게 그을려 간신히 형체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불은 20시간 가까이 이어져 임야 13만 제곱미터, 축구장 18배에 이르는 면적이 소실됐습니다. 56살 김모 씨가 산기슭 인근 배밭에서 농사 폐기물을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주민들은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전합니다. 짜잔 소리 나면서 저쪽에 또 날아갔다가 그쪽 끌어가면 또 이자로 날아가고 뭐. 그렇게 갔네 뭐 하더라고. 동네가 보일 안 했어요. 연기 꽉 차가지고. 헬기 15대와 소방인력 천여 명이 투입된 끝에 주말 큰 불을 잡았고 어제 잔불 진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완진 후에는 뒷불 감시조가 투입됩니다. 강릉과 같은 재발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순찰조를 편성하고 전문 진화대를 배치해가지고 재불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잔불 정리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지역엔 바람은 약하지만 건조주의보가 사흘 넘게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포함해 현재 안동과 의성, 영양, 청송에 건조주의보가, 문경에는 건조경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북에도 비가 내리겠지만 10mm 미만으로 양이 많지 않고 당분간 메마른 날씨는 이어질 예정이어서 화재 발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중 5월과 8월 요일별로는 주말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은 5월과 8월이 각각 10.3%와 10.6%로 가장 높았고,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22.8%, 일요일 19.4% 순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매년 10만여 명에 달하고 연령대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 전후가 가장 많았습니다. 영덕구는 블루로드 64km 전 구간의 시설물을 점검해 다음 달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덕구는 예산 4천만 원으로 블루로드 전체 구간을 자체 점검해 노후 시설물 0.5km를 정비하고 신규 안내판 45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덕읍 대탄리와 축산면 경정리, 영해면 사진리 등 블루로드 기받기 좋은 곳 3개 지구는 경관을 살려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대구는 줄고 경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1,724제곱킬로미터로 2015년에 비해 3%가 줄었고, 공시지가는 5,016억 원에서 6.3%인 31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경북군 같은 기간 34,854제곱킬로미터에서 1.7% 늘어났지만 공시지가는 1조 8,416억 원에서 0.9% 줄었습니다. 중국인의 토지 면적은 2015년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대구에서 중국인 토지 면적은 90제곱킬로미터로 대구 전체 0.6%, 경북은 222제곱킬로미터로 1.4%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모내기 시기를 맞아 벽히다리병을 예방하기 위해 벽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벽히다리병에 걸린 종자가 전체 면적의 10% 정도이면 수확량이 최대 15%까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면 95%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독 방법은 예방약제를 희석한 물에 종자를 이틀 정도 담갔다가 맑은 물에 하루 더 담근 뒤 파종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날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이내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오늘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정말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간 이어졌던 황사도 비가 오면서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까지는 계속해서 옅은 황사 이어지니까요. 황사 마스크도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인 건조주의보도 비가 오면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약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18도 안팎을 보이면서 낮 동안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포항과 경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6도, 영덕 19도, 포항과 경주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8도, 독도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 안개가 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중부와 동해남부에서 모두 2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는 차츰 기온도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